0094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삼화전기입니다. 삼화전기, 은는 동사는 1973년 삼화니치콘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1974년 삼화전기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콘덴서의 제조 및 판매를 주 사업으로 하고 있음. 제품의 특성별로 전액 콘덴서, 전기 이중층 콘덴서, 칩 전액 콘덴서, 하이브리드 콘덴서 등 제품군으로 구별하고 있음. 매출은 전액 콘덴서 64.4%, 그린캡 2.54%, 기타 제품 1.19%, 콘덴서 및 자태외 상품 31.8% 등으로 구성됐음. 기업 개요 대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명로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알루미늄 전액 콘덴서 제조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국내 콘덴서 판매법인인 삼화테콤 주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콘덴서 제조 / 판매법인인 천진삼화전기 PT 세마 인더니저를 종속기업으로 보유함. 대시 가전 및 정보통신 업체들을 주요 매출처로 두고 있으며 전체 매출의 약 60% 정도가 수출을 통해 발생하고 있음. 재무 대시 상품 부문의 수요 부진에도 신규 SSD용 전액 콘덴서의 공급 증가와 중국 법인의 성장 등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확대. 대시 L4일 L케이스 등 주요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구조 저하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하락. 법인세 비용 감소 등에도 순이익률 하락.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와 전방 가전산업의 판매 부진 등으로 외형 성장은 제한적일 전망이나 알루미늄 가격 안정화 등으로 수익성 개선은 기대됨. 2023년 3월 30일 11시 31분 기준 장중 삼화전기의 시가총액은 112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삼화전기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776위입니다. 삼화전기의 상장 주식수는 661만 3820 주입니다. 삼화전기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삼화전기의 퍼은 10.58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6.5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8.5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61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24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3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61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66배, 124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76%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8번지억 원, 218억 원, 13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8번지억 원, 155억 원, 108억 원입니다. 삼화전기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56번지 22%이고 유보율은 780.86%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54.80이며 전일 대비해서 10.88 더하기 0.4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50.95이며 전일 대비해서 7.01 더하기 0.8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화전기의 2023년 3월 30일 11시 31분 기준 장중